전문가들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타 김세은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일단 신작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신작에 대한 출시는 어제 나타냈지만 그 신작 론칭일 당시에 장중에서 별다른 뉴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면서 주가에 대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장 이후에 애플 인기 순위 1위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순위 매출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형성하고 있는데요. 14시간 이후에 1위를 기록한 리니지 W보다 빠른 속도다 보니까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1 매출이 30억 원을 추정하고 있고 시장 기대치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시장을 주도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P2E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뭐 긴축이라든지 메타버스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게임이 이제 여름 성수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신작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버소울이나 RS 뭐 관련해가지고 4종에 대한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오딘도 북미나 유럽, 일본에서도 글로벌 출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저조한 실적을 얼마나 신작이 잘 메꿔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해가지고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16%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0%대 상승력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쉽지 않은 흐름 나타낸 카카오 게임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참고 전략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정식 대표님. 네,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대 상승력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초부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23일에서 24일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9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의 금융 지원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지원할 예상으로서 현재 이 굴삭기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장비 부분이 인적 분할되면서 재상장된 업체이고 지난 2021년부터 실적이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6월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관의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2021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동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1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1조 4천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8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번 이슈와 함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의 누적 매수력도 과거 한 3만 6천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4만 원대에 또 강력한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월봉상 보면은 6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6만 원대까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